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특별 편성입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월프카는 심리학 마지막 시간에 준비를 했는데 다 촬영을 못하고 이번 주 방송에 따로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질문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거까지 다루면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프카는 심리학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이 뜨거운 방송이었어요. 지난번 방송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고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네. 아주 뜨거운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하나하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 첫 번째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응이응 투투님, 응응 투투님. 대부분 공감하고 북한에 대한 편견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탈북자들의 말을 다 믿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 그리고 소요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 좀 아닌 듯. 소요사태도 못 일으킬 만큼 억압과 세뇌가 심한 것일 수도 있잖음. 응승채 너무 오랜만이네요. 우리나라가 독재 억압에 몇십 년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그걸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북한이 아마도 고립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만큼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긴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지한님, 완전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재 체제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네요. 아, 우리 얘기한 거예요? 네, 저희인 것 같습니다. 파렴치한. 저희가 이제 옹호를 한번 했었고 그렇게 네. 보셨고요. 다음 것까지 보겠습니다. LCT님. 군대식으로 백성들 관리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데모나 집회 같은 거 할 수가 없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억압과 세뇌가 심하기 때문에 소요사태를 못 일으키는 거다. 이게 좀 저희가 또 지지난주 방송에 한번 해설을 해드렸는데 또 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가 봐요.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저는 우리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독재인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 박정희 독재 때 저항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다 잡혀갔죠. 끊임없는 저항이 있었죠. 사실 그 당시에 뭐 유신을 반대해서 싸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 노동자들의 항쟁도 있었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도 있었고 왜 조용했습니까?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해가 하나도 없었다고 네네 그게 맞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십 년 가만히 있었다 이 얘기 일단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 잠깐 지적을 하고 싶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북쪽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들이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이 아니다. 저것들은. 북쪽 주민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간 패득 패고 막 괴롭히고 세뇌하면 얌전해지는 개돼지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일단 이러한 어떤 북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멸시 있죠. 멸시.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런 견해를 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북쪽 사람들을 다 좀비 때처럼 보는 것인지. 북쪽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억압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쪽 사람들이 박정희 독재에 맞서 싸웠고 전두환 독재도 가만히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광주에서 총들고 일어났고요. 그 뒤에 광주가 진압된 뒤에도 저도 80년대에 살았지만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웠습니다. 계속. 자, 줄기차게 이렇게 항쟁을 했어요. 북쪽 사람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무서워서 억압당하고 통제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절대적인 신념으로 생각하시는 거가 네. 의문이에요, 저는. 그게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상을 네.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항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역사를 모르시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고. 북한 사람들은 좀비다 이거죠. 저것들 못하는 사람들. 네, 자, 멸시하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네. 남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북쪽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할 수 하겠죠. 할 수 네. 있죠. 몇몇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식의 전제 조건
억압과 세뇌를 장시간에 걸쳐 치밀하게 하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순응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틀렸다. 인간은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거의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죠. 그 이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매 맞는 아이. 네네네. 평생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신병에 걸리죠. 그런 정신병에 걸렸고 네. 그럼 그런 사례를 전체 대중이 한다 이런 거잖아요. 는 적용 못하죠. 집단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잠깐 속이는 건 가능하지만 다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뇌나 억압과 세뇌 같은 것이 한두 명을 대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잠깐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성공 못해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역사상으로 한번 뒤져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이 진짜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라면 네. 70, 80년을 네. 이렇게 운영을 한 거잖아요. 아주 뭐 전무후무한 역사가 네, 전무후무한 역사고 연구하러 와야 돼 독재 국가들이.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론을 다 허물어뜨리는 결론이에요. 전 세계 민중 항쟁들이 왜 일어난지 자체를 설명을 못하게 되는 거네요. 네, 저는 기준이라고. 아, 저는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고요. 또 이웃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인간이 북에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쪽에만 있을 수는 없다. 즉 북쪽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전제한다면 이런 얘기 못하는 건데요. 그걸 전제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요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북쪽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도입한 방법이 그럼 사람들 심리를 분석해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런 사회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분석한 거잖아요. 월북한의 심리학에서. 그럼 이걸 반박하시려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해보니 이쪽 사람들 심리는 70년 동안 세뇌당해서 정신병자처럼 된 상태가 확인됐다. 여러 면에서 증거들로. 그럴 때 제 주장이 반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막연하게 뭐 70년 동안 사람을 개폐되십 했으니까 성공했지라는 얘기는 사실상 논박이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쨌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에 대한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예,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아 이게 근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는 진짜 완전히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보니까 알겠거든.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만나지 않고는 정보가 다 차단돼 있다 보니까 네. 알 수가 없는데, 하지만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 북의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여행을 다녔단 말이죠. 북의 사람들을 만난 그 일화들이 있어요. 그런 일화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도 한번 보시고 혹은 이제 남북교류 경험이 없으시다면 간접 경험에 비춰서라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본 걸로 이걸 사실이라고 그냥 기정사실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게 남북 교류 시절에 수년 동안 금강산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다녀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기회와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박재한 님이 완전히 뭐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북한 인권, 저는 이게 주로 미국에서도 주장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 인권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서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인권은 시민 정치적 권리를 얘기합니다.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뭐 보통 유엔에서는 제일 인권이라고 그러든가 뭐 그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 문제는 대체로 서구 사회에서는 해결이 되죠. 네. 부르주아 혁명 이후로 해결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제2인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사회 경제권입니다. 생존권도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권리가 제2의 인권 뭐 이렇게도 유엔에서 얘기해서 요새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네. 아 근데 주로 서구 사회에서 북쪽에 얘기하는 또는 사회주의 국가나 적대 국가에 얘기하는 인권은 시민 정치적 권리를 얘기하자. 시민 정치적 권리가 없다 하는 건데 그 대체로는 사상의 자유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북한의 인권이라는 것이 에.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네. 사상의 자유가 없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제국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을 금지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걸 이제 걸고 들어오는 건데 네. 이게 또 서구적 관점에서는 맞는데요. 그 주장이 사회주의 국가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얘기인 거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왜 있다고 보냐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노예제를 부활시키자 또는 뭐 일본 식민지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은 용납이 될 수 있을까요? 주장 애들 있어요. 아, 있는데 어떠세요? 용납은 안 되지만 있어.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못 잡아가잖아. 그렇죠. 잡아갔으면 좋겠지만. 예. 북쪽에도 잡아갈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형법 같은 걸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있다 쳐도 우리 그거 용납 안 하잖아요. 용납 안 하죠. 노예제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노예를 누구 잡아다가 노예사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자본주의는 노예제나 봉건제를 넘어선 사회라고 본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한계들을 극복한 사회? 발전된. 더 발전된. 따라서 봉건제나 노예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반동으로 봐요. 네. 역사의 반동. 네. 역사를 퇴보시키잖아요. 이런 거네요. 그 주장으로 보는 거죠. 인정이 될 수가 없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자도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반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거꾸로 돌아가나. 근데 사회주의 나라들은 어떤 입장이냐. 사회주의 이론상 아니야.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를 넘어서서 등장한 사회를 사회주의로 봐요. 그렇죠. 착취제도가 다 폐지된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돌리자는 얘기는 자본주의를 봉건이나 노예제로 돌리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반동이에요 이게. 완전히 역사의 퇴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어렵게 싸워서 민주주의를 만들었더니 민주주의를 헐고 다시 독재하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에서 노예제를 금지하듯이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본제를 금지합니다. 그건 사상의 자유의 문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역사의 반동이고 퇴보. 또는 혁명을 와해시키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는 거지 사상의 자유 때문에 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네. 반동으로 보는 거죠. 네. 네. 이미 구태 체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구태 구체제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서구적 관점에서는 야, 왜 자본주의 사상을 인정 안 해. 어? 그걸 왜 자꾸 배격해. 사상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사상의 자유 있다. 다만 반동은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서구적 기준과 사회주의적 기준은 이게 합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자유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설사 조금 통제하고 검열하고 뭐 이런 게 있다 쳐요. 네. 자기들 기준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특별히 거기에서 낫다고 저 생각하진 않아요. 법률 같은 데서. 자본주의 사회도 법률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게 아니라 알 사람 다 알죠. 뭐 페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상당한 법률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저기 촛불행동 TV에서 방송하는데 다 잘리고 있습니다. 네. 이혜영 교수님이 가져온 모든 영상이 다 잘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 얘기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얘기를 약간이라도 해요. 미기 제국주의에 좀 반대되는 듯한 네. 얘기가 나오면 언론 탄압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검열이죠. 검열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또 검열 수단이 강력한 게 하나가 있죠. 생존. 그런 주장을 하면 밥을 못 먹게 생존 불안을 생존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서 자가 검열하도록 만들죠. 네. 사회주의는 그런 검열은 없어요. 자가 생존권을 빌미로 한 검열은 없어요. 잘려도 밥은 주니까. 그 대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들은 당연히 통제하죠. 네.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검열이라고 안 하는 거죠. 네. 내부 논의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요. 서구에서는 그걸 가지고 시민 정치적 권리가 서구보다 부족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사회주의 나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주장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회 경제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거지가 몇 명입니까? 수천만 명이에요.
정부가 주지 않 주는 급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3-4천만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노숙자도 엄청난 많죠. 네, 엄청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고 뭐 예를 들어 미국인들 중에서 반은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 집 없는 사람 뭐 생계에 쫓기는 사람 대학 등록금 등등 병원비도 얼마나 비쌉니까? 병원 못 가죠. 네, 이런 여러 점에서는 사회 경제권은 게임도 안 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인권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인권 백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안 드는 나라 다 깐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내기 시작했어요. 인권 백선. 이걸 러시아에서 낸 거 아닙니까? 러시아도 내지만 중국이 또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내기 시작했어요? 몇 년 됐어요? 미국 인권, 서구 사회 인권 문제. 네. 그래가지고 미국 인권 까발키는 거 내는데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처참합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내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남의 나라 인권 얘기할 만한 계제가 못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인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이번에 그 가혹행위당하다 죽은 사병 보세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서구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특별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제기를 할 때는 그거는 진짜 북쪽 주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북쪽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은 북쪽 주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비대로 보잖아요. 근데 무슨 인권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지. 그러네요. 예, 일단 그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돼요. 북쪽 사람들이 인간인가? 인간이다. 이런 견해부터 좀 세워야 됩니다. 이미 인간이 아님을 우리가 권리를 인격을 해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 자체가. 네. 진짜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들도 진정한 인간이다. 그렇죠. 동등한 인간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인권의 그 시야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이 되게 활용하기에 좋잖아요. 자의적이죠. 네, 온데다가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악용되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박지한 선생님도 좀 그런 논리에 스며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얘기 좀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걱정하신다면은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부터 정확하게 그 인간으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시작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이 길어 몇 한 세 가지를 모아왔어요.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박, 박선주님이 쓰신 건데요. 김태형 소장님의 권위주의 국가들을 바라보는 입장. 저 이 권위주의 국가들 이거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내용인데 권위주의 국가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문제가 있는 듯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는 북한이 80년대까지 우리보다 부유했다는 인식. 그 당시 주체 사상을 신봉하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인 듯하다. 색깔 공격이. 북한 통계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았다. 빠르면 60년대 후반에서 늦어도 70년대 초반에 1인당 GDP가 이미 우리나라가 역전됐다라는 반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무너지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인데 독재 체제에서 언론 검열, 사상 검열, 외부 정보 차단, 3단계에 걸친 주민 감시 체제에다가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교육시키는 우상화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북한에서 지도부를 반대하는 것이 드러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사회에서 분리 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앞에 조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북에서 살다 오고 싶습니다. 자세히 아시네요, 내용을.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또 혼란스럽습니다. 자, 미국,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미국을 하나의 악의 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국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미국은 힘 자랑을 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 유럽이 쇠약해지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 이를 미국이 견제하려고 미국 블록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미국 블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하나씩 얘기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80년대까지 우리보다 북한이 잘 살았다. 네. 요 인식. 제가 이 얘기를 처음에 접했던 걸 어디서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디서라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데모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예. 얘들이 책을 딱 두 개만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하나인가 월간조선. 딴 건 못 봐요. 네. 그것만 보래. 월간조선 보다가 봤어요, 이거를. 월간조선에 나온 기사였구나. 네. 예. 기사를 보니까. 신빙성 확 올라가요, 지금. 그죠. 제가 80년대 때 잡혔으니까. 네. 70년대까지 북이 잘 살았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 충격을 받았죠, 크게.
야, 우리 어릴 때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른데 70년대까지 그랬다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네. 의심이 막 들기 시작했죠. 네. 이게 사실 발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한 바에 하면 맞아요. 우리가 그 수혜 지원을 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85년. 그게 85년인가요? 우리가 지원을 받았죠. 아 그렇죠. 우리가 받았죠. 네. 우리가 수혜가 나서 북에서 인도적 지원을 한 거였죠. 네네네.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게 85년. 85년입니다. 교수님. 자 기사 일단 네. 찾아봐 주시고요. 그때 이제 막대한 양의 수혜 물자를 보냈잖아요.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 세력들도 인정해요. 진보 쪽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보수도 인정하는데 보수는 다만 70년대까지라고 이제 우기죠. 빡빡. 70년대 이후엔 달라졌다. 이렇게. 80년대부터 바뀌었다. 80년대 이후부터 바뀌었다. 더 역전됐다. 70년대까지는 북이 잘 살았다. 네네네. 이게 이제 보수 진영의 책들이나 뭐 자료들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자료를 봐도 70년대까지 북이 잘 살았다니까요. 그 이분은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자료를 보신 것도 아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80년대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역전된 시기가 80년대 후반부터일 것이다, 서서히.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DP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공인된 기준이 없어요.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할 기준이 딱히 없어요. 사회주의 체제가 GDP가 없잖아요. 거의 안 나오죠. 네, 그 통계를 안 내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GDP는 별의별 게 다 들어가거든요. 공해가 생기면 공해 퇴치 비용, 정신과 문제가 생겨서 상담비가 증가하면 그것도 다 GDP 올라가요. 아. 그래서 예전에 그 로버트 케네디가 사람을 했잖아요. GDP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없다. 온갖 인간에게 쓸데없는 거, 네. 정작 필요한 거 말고 쓸데없는 것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질타도 했고 경제학자들도 상당수가 GDP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아예 사회 시스템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GDP를 통한 비교는 사실 대단히 무의미하다. 어렵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다른 지표들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생산량, 뭐 주요 부문 철강 생산이라든가 전기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비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뭐 일반 개개인의 삶의 질, 소비 생활 이런 거 갖고 비교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런 거로 비교했을 때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70년대까지는 북이 앞섰다는 거고요. 저 이분 말씀대로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 보수층의 주장을 받더라도 70년대까지는 앞섰다는 거고 80년대부터 역전된 건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쪽이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환경이 되게 좋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북쪽 자료들을 보면 경제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또 역전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북중러 교역, 그 무역이 엄청 활성화될 네, 예정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네. 경제 성장이 엄청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 선생님, 이분이,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 북한이 부유했다? 그냥 네. 객관적 사실인데, 이분이 어떤 감정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그 시절에 우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끼시나 봐요. 객관적인 자료, 경제 체제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주체 세상을 신봉하던 사람들한테 감정이 보이거든요. 이거 색깔공격이라니까요. 이거 비판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민주진영만이라도 예. 색깔공격 쓰면 안 돼요. 와, 북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좀 잘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로. 아, 근데 그걸 완전히 인정 못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야지. 그 얘기했다고 옹호라 그러면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됐고요. 두 번째 넘어갈까요? 북한이 무너지기 어려운 이유. 뭐, 요 얘기는 이제 앞에 한번 다뤄가지고. 했는데 이분도 재미있는 것은 이거예요.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없어요? 남쪽만 해도 있었잖아요. 계속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근데 북쪽에는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북쪽은 다 좀비라서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북쪽 사람들을 좀비라고 보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통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면. 근데 만약에 인간이라고 본다면 반대 세력이 없다면 추리를 이렇게 해야죠. 왜 없지?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혹시 뭐 정치적으로 불만이 별로 없나? 이쪽으로 가는 게 순리거든요. 그걸 따라가다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발견하면 다른 의견을 갖게 되는 건데
이분들은 딱 찍어요. 반대 세력 없어. 그럼 왜 몽둥이 찜질을 해서 없다. 라고 딱 단정 짓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북쪽 사람들을 좀비로 보는 견해밖에 안 돼요.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자, 3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는요. 제가 혼자서 떠드는 거면 십자가형을 당해야겠습니다. 뭐. 아니 여기서도 기간을. 저는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국을 하나의 악의 축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감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악의 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으로 봅니다. 아 근원. 근원의 악. 근원으로 봅니다. 네. 예. 저 거는 뭐 나중에 수정을 하고요. 시간이 되면 또 논쟁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네네. 일단 그건 상관없어요. 악의 축으로 보면 어때요? 악의 축이면 악의 축이고 악으면 악이겠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거 네. 자체가 뭐 문제가 돼요. 네. 다만 이제 팩트 확인이 중요한 거죠. 미국 유럽이 쇠퇴하냐 마냐 네. 이 견해를 지구상에서 나 혼자 떠들고 있으면 제가 이 반론을 좀 받아들이겠는데 네. 이거는 사실 좀 요즘에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미국 안에서도 얘기해요. 네. 미국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미국에 영화도 나왔어요. 내전 영화도. 11월하고 네. 지금 제법 인기를 끌고 11월? 있는데요. 미국인들도 느낄 정도로 미국이 쇠퇴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은 인류 국가 아니다. 인정해야 된다. 현실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점점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청 교체기에 여전히 명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청나라는 흥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한 것이 우리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만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희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진짜로 이런 거 아닌가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면 안보 보좌관이 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과의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자살 조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과의 전쟁을 안 하겠다. 한마디로 한국은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자, 이게 미국의 힘이 쇠퇴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미국의 힘이 남아돌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밀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뭐 사례를 들려면 너무 많아서 하나 좀 추천할 건 있긴 있네요. 김태형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맨날 이런 것만 나와요. 미국과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 미국 유럽이 쇠퇴하는 것만 내내 그것만 다뤄요. 그 영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무기 뭐 달러 뭐 이런 거에서 맨날 그것만 다루니까 네. 보다 보면 저희들은 딴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저 얘기만 해 이런 얘기도 느끼실 수 있지만 이 증거는 확실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방송인데요. 김태형의 세상에 있게 검색하셔서 미국과 유럽 현황 듣고 싶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거는 뭐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다 뭐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의견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가 표현 그 설명하는데 좀 부족했으면 다시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 월북하는 심리학 마지막 주제입니다. 북한이 개인 숭배의 나라다, 상대 세습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일단 북한의 체제 자체가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보는 체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체제는 맞습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북한의 이 후계를 세우는 그런 방식이나 뭐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왜 3대 세습을 하는가라고 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가. 네.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를 어쨌든 우리는 쓰는데요. 북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 북쪽 사람들 화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세습이 아니니까 자기들 네. 견해로.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것이 일단 그 개념을 정리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공건 잔재로 보죠, 북에서. 아.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면 그냥 자기 아들한테 아들을 주는? 이제 세자 책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능력 여하에 불문하고 후계자로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세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얘기하면 발끈하죠, 북측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에서도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냥 대물림 됐다라고 표현한다고 인지를 하는 거네요. 만약에 3대 세습. 세습이라고 하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일됐을 때 북쪽 사람들한테 하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냥 쓰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남쪽에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니까. 북쪽의 입장은 그거예요. 나름대로의 시스템과 절차를 거쳐서 후계자를 추대한다라고 하는 게 북쪽 입장입니다. 네. 이제 북쪽 입장을 우리가 좀
일단 알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후계자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북쪽에. 이론이 있습니다. 예, 예, 후계자론이라고 있어요. 그게 왜 나왔냐면, 북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많이 싸웠죠.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북쪽에서 볼 때 소련이나 중국이 맛이 가서 이상해진 게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이다라고 보는 경험회가 이제 많았죠. 왜냐하면 소련이 레닌을 이어서 스탈린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원칙에서 이탈하지 않고 네.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후르시초프라는 후르쇼브라고 해야 됩니까? 후르시초프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후르시초프가 되면서부터 소련이 맛이 가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정주의를 시작합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패권을 부린다든가 그리고 미국하고 타협을 쳐서 제국주의, 착한 제국주의 이론 피고 막 제국주의가 이제 없다. 야. 그러면서 미국한테 막 유화지수 취하고, 그리고 또 스탈린 격화운동 같은 거 하죠. 동상 끌어내리고. 개인 숭배. 네. 예, 동상까지는 그때는 해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어떤 스탈린 격화운동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면서 소련이 급격하게 맛이 가요. 이때. 이때 그래서 쿠바하고도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쿠바도 소련이 사회주의 원칙에서 이탈했다라고 보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건데, 또 중국도 모택동 이후에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내부 혼란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택동이 지목했던 후계자가 암살당했나 사형당했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도 모택동이 죽고 나서는 모택동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뭐 등수평도 나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친구로 계승됐다랄까? 친구 계승. 네. 나이 그때가 비슷한 노인들이 네.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나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게 시진핑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쿠바도 약간 비슷한 거죠. 쿠바는 후계를 세웠죠. 세웠나요? 나름 세웠죠. 아. 그래서 그 동생이 잠깐 임시로 맡아 있다가 그걸 바로 지금 이름이 되게 긴 대통령이 됐는데 하여튼 네. 그 사람이 하잖아요. 자, 그런 식이고, 베트남도 호지명이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이후에 후계자를 잘못 세워서 맛이 가죠. 대부분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 네네네. 어려움을 다 겪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런 걸 보면서 후계자 잘못 세우면 혁명을 완전히 말아먹겠다. 망쳐먹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후계자론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세히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후계자를 선정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가 보죠? 핵심만 딱 놓고 보면 후계자의 자질, 능력, 해야 될 임무, 선발 과정 이런 거 다 이제 만든 거예요. 나름 뭐 기준이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를 뭘로 보냐 하면, 한 명의 권력을,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다른 사람이 받는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혁명의 세대가 바뀌는 문제로 봐요. 세대 교체의 문제. 그래서 북쪽의 후계자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세대의 뒷사람을 골라야 돼요. 아. 친구를 고르면 안 됩니다. 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있다면 그 나이대는 안 돼요. 네. 한 세대, 30, 40년 뒤 사람을 골라야 돼요. 예를 들어 항일 제1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을 이제 수립하는 데 중시 역할을 했던. 그럼 2세대가 나오면 젊은 세대, 김정일 위원장 정도 세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세대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초에서 이 세대가 단결하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어받는 바톤 터치하는. 신기하네요. 그런 걸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계자가 단순하게 한 명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혁명을 대를 이어서 계속하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후계자론이다. 이렇게. 그 후계자론에는 그럼 자격이 혈육이다 이런 건 없죠. 없죠. 그런 건 없는 거죠. 당연히 없죠. 네. 예, 네,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북쪽에서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남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어봤자 소용없고 그냥 무조건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북의 사람들 만났을 때 만나서 이거 네. 여쭤본 분의 대답을 들었는데, 네. 예를 들면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럼 지도자를 안 해야 되는 거냐, 그거야말로 웃긴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3대를 이어간 건 맞는데 네. 혈육이기 때문에 이어간 건 아닌 거죠. 북쪽 사람들에게 입장으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들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똑같은 사람 두 명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효율이어서 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네요. 후광 효과인데요. 네, 네. 저는 그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거니까. 능력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능력이 똑같은데 김구 선생 아들이야. 그러면 시켜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데? 확 시켜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떨어지는데 김구 선생 아들이 시켰다? 이건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같으면 뭐 김구 선생 아들이 하면 좋죠. 아니 이렇게 예시를 드니까 너무 확 이해가 되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그거는?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김구 선생의 손자인가? 네.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외손자인가 손자.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표 세 개 더 얻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면 떨어뜨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체제와 그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후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발표 짜잔 해야 알거든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릴 때 뭐 친구였던 사람 있어요? 친구였던 사람은 저기 스위스에 있긴 있더라고요. 스위스에 있네. 그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뭐 어릴 때 뭐 옆집에 살았다든가 군복무 경험이 있다든가 또는 자기 동네 온 적을 왔을 때 만나본 적이 있다든가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북쪽 사람들 알잖아요. 자기들이 계속 그런 얘기도 듣고 경험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한가는 북쪽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쉽게 내정 문제죠. 근데 만약에 북쪽에서 야, 왜 민주당 대표를 이재명을 뽑았어? 안철수가 더 낫잖아. 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화나죠. 화나죠. 니네가 뭘 한다고. 뭔데? 근데 니네가 뭘 알, 우리가 이재명을 더 잘 알지. 니네가 더 잘 알아? 그 맞는. 미국한테,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낫잖아. 라는 걸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바이든 해. 바이든이 아무리 봐도 낫구만. 미국 사람들 발끈하겠죠. 이게 그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저 체제는 저것이 문제다. 바이든을 떠먹은 게 문제가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선택. 물론 정보가 충분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북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남쪽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후계자 지목되기 전까지 있기나 했습니까? 완전 놀라웠던 사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네. 잘 몰랐잖아요. 네. 북쪽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노래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일단 정보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럼 알아서 니네가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저것들은 좀비 때니까. 제대로 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위에 사람 아들이니까 시킨 거야. 정해진 대로 그냥 따르는 거야. 거야. 너희들은 좀비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북쪽 사람들을 딸 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하네요. 이 전제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네. 이거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을 가진다면 북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쪽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데 뭔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전제를 봐야 되지 않는데. 네.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뭐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북한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고 발표가 되면 저희가 뭐 예상이나 이런 거 추정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얘기할 얘기들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진짜 정보를 확 다 개방하든가. 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모든 방송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도 있게 그렇게 해주든가. 좀 그러면 이제 의견이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알아야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몰라서 이 문제 얘기하기 어려워. 네, 하여튼 각자의 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라는 그런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북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 요거를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쪽 사람들을 정말로 악마를 좀비대로 본다. 아니 요즘은 그러니까 악마는 아니고 이제 좀비대로 바뀐 것 같아요. 북한 네. 주민들은 옛날부터 악마라고는 안 했죠. 그렇네요. 옛날부터 좀비대로 그냥 좀비대로 봤어요. 네. 자, 개돼지나 좀비대로 본다. 북한 주민들을. 그리고 북쪽 정권을 악마 정권으로 본다. 이게 만약에 맞다면 우린 윤석열 지지해야 돼요. 전쟁하자는 거니까. 네, 무력통일을 주장하는 윤석열을 지지해야 돼요. 아니 그런 끔찍한 정권을 왜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보수 세력이 얘기하는 그 말 그대로 미친 사람들인 거고요. 나라 팔아먹으려는 역적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악마들하고 왜 거래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과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려고 했고 또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정권이 그렇게까지 악마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물론 이제 저희하고 생각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한국의 극우 세력에서 떠드는 북쪽은 정신병자들만 살고 있고 악마 정권이고 쓸어버려야 될 에? 사탄의 무리니 뭐니 이렇게는 안 보셨기 때문에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을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정말로 굳건하게 조중동의 입장에서 북을 똑같이 본다면 윤석열 지지해야죠. 윤석열이 제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북을 무력으로 통일해서 쓸어버리겠다. 해방시켜내겠다. 걔 좀비떼들을. 근데 왜 좀비떼를 해방시켜야 되죠? 사람이면 해방을 시켜줘야 되지만 그러면 다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혼란 속에 있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 북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한다면 무력통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면 하루 만에 우리 이긴다. 그렇죠. 좀비때니까. 좀비때니까. 저희들 뭐 총에서 모래가 들어서 안 나간다. 그래서 옛날에 6.25 때도 신성모가 그랬잖아요. 전쟁 나면 아침은 서울,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네. 미국도 전쟁 나는 순간 한국군이 북쪽 군대를 괴멸시킬 것이라고 큰 소리 쳤고 근데 터지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판이죠. 오판. 그러니까 적을 오판하면 결정적일 때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뭐 어떤 나라이냐를 다 떠나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얕본다. 가볍게 본다. 또는 뭐 오판한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서 남쪽은 국익을 챙길 수가 없다. 전혀. 그리고 뭐 우리 민족의 미래에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희망사항 말고 뭐 곧 망할 거라는 둥 악마들의 땅이라는 둥 이런 희망사항 말고 객관적으로 놓고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수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북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많이 바뀌는 중이잖아요. 네. 네, 그걸 못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가장 좋은 사례가 저는 저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오판한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도와줄 거고 이 전쟁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는 거의 폐색이 짓죠. 네. 전세를 뒤집을 수 없을 거라는 게 서방 세계의 일치된 의견이죠. 영토는 다 뺏기고 나라는 엉망이 됐고 주민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월북한 심리학을 거의 쪼개가지고 북한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시고 그런 판단을 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오판을 하지 않게 국민들이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기, 지금 한반도 정세가 위태위태한 이 시기에 더더욱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물풍선 날라오는 거야? 이거 뭐 애들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금 이 얘기들을 다 몰랐다면은. 북쪽 사람들은 사람이고 자신만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야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고 이후에 통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월북하는 심리학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책은 다음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기다립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북하는 심리학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